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경미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해 민선 6기에 추진됐던 현안 사업들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 중진의 의중이 누구에게 있냐는 논란 끝에 사퇴 공방까지 일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전력을 만들어 쓰는 가정이나 공장이 남는 전력을 주고받는 전력 직거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마련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선 6기에 추진됐던 현안 사업들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이 대표적인데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환경 영향평가 회피 논란 속에 윤장현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을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던 원칙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호선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서 광주시는 이미 환경 영향평가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교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선 7기 시장님에게 요러한 세부적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시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지만 광주시장 예비 후보들 중에서 2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후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추진 방향이 달라지거나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현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경우 환경단체들은 민선 7기로 결정을 넘기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권력 교체기에 빚어지는 일이지만 친환경차 사업이나 광지형 일자리 등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은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중 자동차 포럼 등 윤 시장이 주도해온 이른바 윤장애표 사업의 경우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수입니다. 문재인 마케팅으로 흐르던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이 결국 당 중진들이 누구 편이냐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신경전 끝에 급기야 후보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이계호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추미애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영록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실려 있습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당대표, 국회의장, 도당위원장 등 공식적인 지지선언을 할 수 없는 인사들을 선거에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중앙당의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김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강수를 뒀습니다. 문재인의 가면을 쓰고 이해득실에 자고 우면하며 오락가락하는 김영록 후보의 행태를 심각히 비판하면서 책임 있는 사퇴 그리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장만채 예비후보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이 다음 주 후반부터 차례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광주시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짓고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본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남지사 경선은 이보다 앞선 13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고 과반수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약한 비구름대가 우리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져 있어서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은 좀 쌀쌀합니다. 광주의 낮 기온 1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고요. 내일은 10도까지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 크게 오르면서 점차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지역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후에는 좀 더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9.9도, 담양과 화순 9.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 10도, 장성과 담양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가 10도, 강진과 장흥 13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고요. 곡성과 보성 13도, 구례는 1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기를 한전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죠. 그런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늘면서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서로 전기를 주고받아 사용하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 농공단지의 업체 5곳은 각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이를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했습니다. 업체마다 최대 전력 수요량이 다른 만큼 생산한 전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고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전기세가 다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개인 간의 전력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비하고 남은 신재생 전력을 이웃에게 판매해 생산자는 수익을 얻고 이웃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등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은 쓰고 남은 걸 버렸지만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막는 한편 그물망 전력망을 구축해 전력 계통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가 전력망에서도 어디 한 군데에서만 계속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해소가 되고 각각 거기에 맞는 적절한 부분들이 밸런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현실에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전력을 한전이 주도하는 전력거래 시장에서만 사고팔도록 돼 있어서 개인 간 거래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년 전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냈지만 전력사업 구조 개편과 맞물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판매를 다양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전력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조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에너지 전문가들은 대규모 발전소 중심에서 소규모 신재생으로 전력 생산 체계가 바뀌고 있는 만큼 개인 간 거래를 영원히 차단하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지배회사인 금호홀딩스가 사명을 금호고속으로 변경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금호홀딩스의 사명을 모태기업인 금호고속으로 변경해 새로운 출발의 시금석으로 삼고자 한다며 창업 초심의 정신을 통해 항공, 건설, 고속사업을 주축으로 그룹 재건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홀딩스는 지난해 11월 금호고속을 흡수합병해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광주지역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공기 정화장치가 설치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교실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 특수학급에 공기 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치 대상은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 1,636개 교실입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참사 이후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량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면 강제로 처분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돼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조희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화재가 난 건축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출동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골목 곳곳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건 전국이 마찬가지. 여수처럼 도시계획 단계부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도시는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가 인근의 한 골목입니다.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 차량은커녕 일반 차량 한 대도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밤이 되자 도로는 주차장처럼 변했고 주차금지를 뜻하는 표시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에 불법 주정차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현장에서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소방활동 과정에서 파손이 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합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파손 보상금. 소방 활동으로 인한 파손 보상금은 각 관할 지자체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전남도는 올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만 확보해 22개 행정구역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1억 5,5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이게 전 도에 해당되는 거죠? 네, 우리 도입니다. 아, 이게 한 해인 거죠? 네, 한 해. 긴급 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여전히 소방대원에게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소방대원의 5%는 최근 2년 동안 출동 중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고 이 중 70%는 본인이 경제적 부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가 농아인 협회장으로부터 10여 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도가니 사건 인화학교 피해자 A씨가 지난 2005년 학교 화장실에서 현 농아인 협회장 김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를 지난 1월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한평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의 명의로 행사 찬조금 500만 원을 낸 B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제주에서 열린 모 정당 한평군 청년 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해 A씨의 찬조라며 현금 450만 원을 제공한 뒤 또다시 50만 원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명의 또래 친구들을 동원해 5시간 동안 학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양을 구속하고 A양의 친구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양 등은 지난달 23일 밤 8시쯤 자신이 일하던 광주 한 카페에서 같은 학교 후배 B양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침을 뱉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슈인 투데이, 금요일인 오늘은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수정 여행 작가님과 함께 장성 빈센트의 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빈센트의 봄, 네. 굉장히 주제가 독특합니다. 네. 네. 어떤 축제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장성에서 빈센트의 봄이 축제가 열리는데요. 7일부터 8일, 바로 내일부터죠. 내일 네.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펼쳐지는데요. 장성역과 장성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노란 튤립과 펜지꽃이 메인꽃인데요. 이 축제 주제가 옐로우시티 로맨틱 봄꽃 축제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하얀 벚꽃 축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녀보셨다면 이제 노랗고 빨간 봄꽃의 향기 가득한 장성 빈센트의 봄 이렇게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네. 네.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성과 빈센트 반고흐, 네. 이 노란 튤립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장성군은 옐로우시티, 노란색의 도시를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 노란색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화가가 또 빈센트 반 고흐잖아요. 네. 또 빈센트 반 고흐가 태어난 곳이 네덜란드라고 해요. 네. 이 네덜란드는 또 노란 튤립의 나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해서 옐로우시티 장성에 예술의 감성을 더한 빈센트 봄 축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축제도 중요하지만 먹을거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원 축제에 맞게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 올해는 프리마켓과 그리고 버스킹 공연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성역에서부터 장성공원 사이에 20여 개의 업체와 단체가 이렇게 모여서 진행하고 있는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꽃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또 특산품 그리고 예술 공예품도 함께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시간을 잘 맞춰서 가시면 네. 작은 그 음악 공연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장성공원 일대에서 또 고흐의 작품을 이곳에서 20여 점의 고흐 작품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 곳곳에 또 포토존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또 여행 봄꽃 축제 함께 했으니까 인증샷도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장성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또 시화전도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곳곳에 두루두루 이렇게 봄꽃을 잘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작가님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그 밖에 장성에 가볼 만한 곳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백양사의 고불매 어제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좀 아쉬워서 이 꽃이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요. 이 고불매 300년이 넘은 홍매화입니다. 이 고불매 향기가 백양사 도량의 전체를 다 덮을 만큼 굉장히 아름답고 달달한 향기가 가득한데요. 그 향기에 푹 빠져오는 시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백양사에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새싹축제가 열립니다. 네. 춘백양, 추내장이라고 할 만큼 이곳 봄이 아름다운 곳이 이곳 백양사인데요. 봄, 새싹 함께 이렇게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수변길입니다. 장성호 네. 수변길인데요. 이곳은 또 트레킹 코스로도 작년부터 아주 유명하게 이렇게 뜨고 있는 곳인데요. 네. 이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가 장성호를 따라서 나무 데크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네. 거기에 물빛에 너무 이렇게 반해서 오실 수 있는 시간으로 장성호 수변 데크길 트레킹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을 꼭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요만한 새싹들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아름다운 경관을 이곳에서 보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주말의 네. 명화 성우 같으신데요. 앞으로 또 금요일마다 저희가 가볼 만한 곳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남로 위에서 펼쳐지는 문화 향연. 광주 프렌즈 페스티벌이 이번 주 토요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정영균 감독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많이 바쁘시죠?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네, 좀 바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프렌즈 페스티벌 주제가 비범한 상상, 비상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18년 프린지 페스티벌의 주제는 비범한 상상을 통해서 광주 문화가 비상하다는 의미로 비상이라는 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늘마당 저쪽과 구지정 사거리, 그다음에 이제 충장로 그래서 프린지 공간을 더 확대를 해서 문화 전당 중심으로 광장 문화를 만들자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라든지 공연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약 세 가지 장르로 나눠져요. 기획 초청 공연하고 그다음에 광주 창작 공연, 그다음에 자발적 참여 공연이 나눠지는데 광주 창작 공연은 한백당의 사랑 이야기라든가 청산별곡이라든가 춘소라라든가 광주 이야기를 공연화 시켜주는 그래서 광주만의 정체성 있는 문화 공연을 만들자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지 페스티벌이 올해로 3회째입니다. 뭐 성과도 많았을 거고 아쉬운 점도 있었을 텐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아쉬운 점은 어떻게 보강이 될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광주가 그 거리 문화, 광장 문화가 많이 좀 부족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공연을 즐기는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공연자가 공연을 하면 이제 돈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서 자발적 그 시민 참여가 많았었고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광주의 많은 훌륭한 예술가분들이 거리 문화 광장에 나오셔서 광주적인 이야기로 창작을 하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이 좀 더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내일 네, 프리뷰 쇼가 진행이 될 텐데요. 어떤 공연으로 채워질지도 예고 한번 해주시죠. 내일 오후 3시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프리뷰 쇼가 진행돼요. 국내 흥행성 있는 20여 개의 공연 팀들이 약 3분에서 5분 정도의 하이라이트만 가지고 릴레이식으로 계속적으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관람객은 많은 장르의 재밌는 공연을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리뷰 쇼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즐거운 거리 축제 향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고 싶은 섬 영광 송이도와 염산면 향화도를 잇는 여객선이 매일 두 차례 정기 운항합니다. 칠산 페리호는 130톤급으로 11노트 속력의 정원은 97명, 차량은 18대를 실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송이도는 몽돌과 소나무, 갯벌, 서해안 낙조로 유명한 섬이며 그동안 여객선 항로가 부족해 방문하기 어려운 섬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남 해안의 식문화 자원인 천일염의 가치와 활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목포대 천일염 연구센터가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남대 조정용 교수와 목포대 김정목 교수 등 식품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천일염의 담요병 예방 효과 등 효능과 활용 방안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여기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한 해 동안 수집한 문화자원을 전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아시아인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팔과 인도 국경지대에 존재했던 고대 미틸라 왕국에서 유래한 회화 작품입니다. 네팔에서는 미틸라, 인도에서는 마두바니 회화로 불리면서 두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신부와 가족 이웃들이 함께 참여해 회화 작품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성들이 공동 작업 방식으로 문화산업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양을 인도에서 그리고 네팔에서 각각 현대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책과 자료 등 8,700여 점의 문화 자원을 수집했습니다.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를 현지 조사해서 디자인과 의뢰, 무형유산 등을 주제로 문화자원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는 무려 22만 5천여 점.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인터넷 공간을 통해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공유됩니다.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콘텐츠나 자료들을 수집해서 가공하고 또 이를 그런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관 4년 차로 접어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의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고 생산, 유통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대통령 소속 제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7기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는 최곤행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게 됐고 이무영 전남대 교수 등 민관위원 13명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성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과 제도 등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 국회 청문회 30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5.18 청문회 성과와 이후의 과제를 진단한 뒤 발포 책임자 규명 등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취적인 정의당에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제대로 협력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진취적인 모습에 정의당이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도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국민들을 위해 발언권을 확대하려는 충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